코로나 시대 고령층 사회적 지지 전략 절실. 코로나 장기화로 고령층의 사회관계 단절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울감, 사회적 고립, 단절 등 심리적 요인이 신경염증 활성화에 관여해 치매 발생과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결국 고령층의 사회적 관계나 유대감이 치매와 연관성이 높은 만큼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를 확대할 정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개최된 제1회 초고령 사회와 심리학 학술 대회를 통해 서울대 심리학과 최진영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적 유대 강화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노년기의 우울증과 인지치료 효과가 있는 심리상담 접근성을 향상하고 취약해지는 사회적 네트워크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과거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 농촌 간 가족의 유대감 단절 등이 발생했고, 이는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약화로 치매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지지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으로 사회적 지지가 없는 노인 비율은 35%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의 피로도인 가족 피로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코로나에 따라 사회적 관계와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학문 정책적 가치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결할 개선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